이번 제7회 도서관광대에서는 스트링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현악사 특주와 기타의 하모니를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교향곡의 아버지가 불리는 프랑스 이오 우체 파이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니콜 파기니니 첼로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루이지 보페리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위해서 그래도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음악회에서 좋은 하모니 편한 휴식을 취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중에 수업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저쪽에 왼쪽에 보시면 수업 참가 확인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작성하셔서 발급해서 나중에 그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 확인서를 인정해 주시는 교수님들만 유효하니까요.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업회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점을 몇분이나 해주시지는 제가 확답을 못받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번 행사에 참여할 때 좀 더 많이 인정해 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매일 유업에서 협찬해 주신 분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있으니까요. 행사가 다 끝나고 음악 공연 다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해 주신 매일 유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악회 하나 가중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감상의 강의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은 진동으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꺼주시고 음악회 시키면서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주신 연주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축구 측에서 하이든의 이 현악 사진들과 그 후에 오는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의 형태대로 네 악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사중주에는 특별히 종달새, 랑크라는 별명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종달새가 이렇게 우는 소리 같이 느꼈다고 해서 부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이든의 종달새 현악사중주 4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하는 새 작곡가는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고전 시대라고 불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가는데요. 하이든하고 메케린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니는 조금 더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낭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라니니 하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명사로 되어 있죠. 파라니니가 꼭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곡을 남기는 분이 아니고 당시의 어떤 연주자로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굉장히 스페셜한 연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그 연주 작품과 연주 시작 이후에 어떤 파라니니라는 사람의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명한 연주자라면 이제 연주 여행을 많이 다니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연주자가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또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오늘 저희처럼 아마 밖에 중전 같은 데서 연주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같이 바이올린을 반주해 줄 수 있는 피아노 악기가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파라니니가 자기 이 연주 여행을 위해서 이제 기타라든지 루트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타라는 게 현악기라고 오늘 되어 있지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피아노처럼 아니면 하프처럼 이런 건반악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파라니니가 이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듀오를 여러 곡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소나타 한 곡 짧은 2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아주 느리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있고요. 2악장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여러 가지 기법을 보여주는 소리 어려운 테크닉이 되어 있는 악장이죠. 근데 파라니니의 작품이 어렵다 하지만 저는 파라니니 시대가 사실은 이태리에서 바로 그 오페라가 굉장히 발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파가니니는 그 오페라의 아름다운 아리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파가니니 음악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전주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굉장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또 이태리 오페라의 아리아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파가니니는 굉장히 좋아하고 잘 썼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전히 감명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소나타는 저는 사실 한국에 없어서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OST나 후대에서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 나오는 거 기다리셨죠? 솔직히 아까 엘리어스한테 봤는데 왜 안 나오는 걸 그랬을까요? 나왔고요. 혹시 노래할 줄 알았으면 저 노래는 안 해요. 예, 기타만 치러 나왔습니다. 클래식 기타였고요. 다음에 연주할 곡이 도케린이라는 사람의 곡이에요. 아까 뭐 들으신 곡이랑 비슷한 시대인데 첫 곡으로 들으신 종달새는 약간 봄의 음악, 그리고 지금 들으신 파가디니 음악은 약간 가을과 겨울의 음악이라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제 들으실 곡은 약간 여름 느낌이에요. 예, 끝으로 갈수록 더 여름 같아져요. 처음부터 여름 같고 화끈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바람 속에서 떨면서 마지막 곡과 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음악으로 스페니시한 음악을 준비를 했고요.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놀라실 만한 부분이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연주할 하나 사진 분들 같이 뒤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살림을 다 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야외 음악회라는 게 저희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이 아쿠스틱이 음향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오후에 와서 제가 이상한 주책을 했는데 굉장히 잘 울리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에 한 네 줄까지 들리고 뒤에는 또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고 뭐 강약을 조절하고 다 이런 게 음향이 안 들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십 시간을 들여서 리허설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작품을 갖고 왔는데 음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홀이냐, 뭐 어떤 장소냐, 이렇게 바뀌냐, 야외냐 이럴 때는 보통은 야외에서는 이렇게 마이크, 음향을 다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준비는 없었지만 저희가 그냥 모범으로 너무 뒤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회 보는 마이크를 앞에다 조그맣게 그냥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음향 조절 전혀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막 왕왕거리고 뒤는 뭐 안 들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하여튼 야외 음악회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날씨도 좋고 참 신나는 경험인데요. 연주자들한테는 가장 힘들고 악기도 만약 이렇게 햇볕이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해가 이렇게 직접 내리지면 저희가 또 악기를 들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연적인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날씨도 뭐 온도도 습도도 다 저희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파크벨의 캐논을 앵콜을 드리고
네, 연주에 수고해주신 김하균 선생님의 네 분께 큰 박수를 하신 것 같아요.